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고요? 네, 이재명 지사님 다 있으셨네요. 아니셨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형님한테 형 죽기 전에 나 화해를 못하고 형을 하늘나라로 보낸 게 너무 가슴 아파. 내가 곧 형 따라갈 테니까 형 하늘에 나라에 있는 엄마 만나서 안부 전해줘 라고 하는 간절한 이 형에게 보내는 화해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조현병에 대해서 묻다 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연을 보내왔길래 이건 또 뭐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약간 쫄이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박사님, 이재명 지사가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인권 침해 아닌 인권 보장책이라 했답니다. 이미 여러분 이 지사가 강조했는데 정신병 환자 낙인을 피하거나 환자로 확인되는 것이 무서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공무원과 의사는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진단과 치료 의무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시민들이 정신질환자의 피해 입지 않고 환자는 정상 악화로 범죄자가 되지 않는 정상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게 희생된 분들과 정신질환 악화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 치료는 인권 침해 아닌 인권 보장책, 서울경제 2020년 8월 29일 기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재명 지사가 이 이야기가 지금 본인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니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게 희생된 분들과 정신질환 악화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 기도한대요.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에겐 신천지 신도나 정신질환자나 거의 같은 이야기인가요? 대체 뭔 이야기인가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는 철군과 같은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고 정상이 악화되면 범죄를 일으킨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또한 자신이 40여 년 전 어린 시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얼마 전 페이스북을 통해 털어놨는데요. 13살부터 위장 취업한 공장에서, 아니 왜 13살에 위장 취업을 해요? 이재명 지사가 그때 운동권이었나요? 조기 운동, 오늘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운동장에서 조기 축구하시는 그런 것처럼 조기 운동해서 위장 취업한 공장. 아니, 본인이 학교 갈 돈이 없어가지고 공장에 취업한 거를 위장 취업이라고 포장을 해요, 이분? 이분이 돈을 열심히 벌 때, 그때 본인을 인권 변호사로 포장을 하셨더니, 이분은 모든 걸 위장으로 취업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장애를 갖게 됐고 가난의 높은 끝무르기에 깊었어요. 그러게요. 가난해서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취업했다가 거기에 사고로 장애를 가졌는데 그걸 위장취업, 운동권 위장취업하고 동일하게 지금 위장하셨네. 살아야 할 아무 이유도 없이 찾지 못하던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가난 때문에 겪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시는 건 그건 충분히 우리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저를 살린 건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아, 좋은 동네에 사셨네요. 이웃간에 정이 있었던 동네. 웬 어린 친구가 수면제를 달라고 하니 동네 약국에서 소화제를 왕창 준 거죠. 여기서도 위장약국이었나 봐요. 예. 수면제 달라고 하니까 위장에 좋은 소화제를 준 거. 이것도 그래서 이분이 위장 취업이라고 본인을 공장에 어린 시절에 공장에 취업한 걸 위장 취업이라는 단어를 쓰셨네. 엉뚱한 소화제를 가득 삼키고 어설프게 연탄불을 피우던 40년 소전은 위장 자살을 했네요. 돌이켜보면 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진 가장 큰 빚이래. 이분은 그러면 사회 진 빚은 다 위장 빚이네요. 위장 자살을 한 빚을 지었다. 그럼 위장으로 뭔가를 이분을 하면서 그 빚을 갚겠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위장
인권 변호사를 했고. 아, 그러시군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자살 시도한 당시 청년 이재명을 두고 누군가 정신병 정세라면 그건 위장 정신병을 알아는 그래요. 강제 입원을 시켰다면 오늘날의 이 지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없죠. 없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려면 부모님의 무관심, 부모님의 가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아이가 그냥 이 방황하고 자살 시도를 할 때 부모님이 무관심에 내버려 두니까 정신병원에 안 가는데 부모님이 관심이 있거나 어릴 때 얘가 이런 희한한 행동을 했으면 ADHD 약을 먹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형편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당장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하죠. 당시를 회상하며 이 지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예, 부모님이 가난이죠. 자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그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 아닐까요? 그렇죠. 참여 연대. 또 관심 기울여야 되는 거. 그렇죠. 연대로부터 아주 지나친 관심을 받아서 잘리는 교수. 뭐 다 이런 거 관심과 연대죠. 네, 정치권의 관심을 조금만 더 받았으면 더 잘리기 쉬운 이 사회에 사는 거. 그런데 40년 전에 본인이 그런 관심과 연대 때문에 정신병을 안 갔다는 거. 이분 전혀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위장 관심과 위장 연대에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게 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데 왜 이재명 지사는 이런 본인의 위장 경험을 뒤로한 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자살자가 늘어날까 우려된다면서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 이송하겠다는 공공이송 지원단 운영을 강조했을까요? 그거야 이분이 위장 위기 관리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에서 그래서 이분은 사실 정신건강 위기 대응이 위장 대응인지 실제로 그 환자의 인권 또는 환자로 괴로워하는 가족이 진짜 겪는 문제인지 아니면 위장 가족이 겪는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하고 또 그분의 아픔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본인이 사실 형을 입원 시키려고 안 했고 가족이 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그거를 위장으로 이야기했다 이래가지고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까지 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본인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허위사실 뭐 이런 황당 진짜 법 대한민국 법은 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헷갈리네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시장과 군수는 정신질환 의심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의 진단과 치료를 강제하는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걸 본인이 극구 부정했으면서도 또 그것 때문에 또 본인이 재판에 해부됐기 때문에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전 그래서 이분이 형님 이야기할 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아마 그런 위장 정신병 환자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상당히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이 지사님, 철군도 세상이 무너지고 망년자실한 자살 상태였다고 했어요. 40년 전 이 지사님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절망 속에 빠져있던 철군에게도 정신과 약물과 강제 입원 대신 이 지사님 말처럼 누군가가 진짜 관심과 연대를 보였다면 지금처럼 조현병 환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이재명 지사님한테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하고 싶겠죠. 그죠? 제발 이재명 지사님을 아시는 분이나 이재명 지사님 주위에 계신 분들 이재명 지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전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장 사연이 되고 위장 지금 이재명 지사님은 위장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헷갈려 하십니다. 한국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진짜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철군의 이야기는 더욱 알려져야 돼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위장 리더십과 위장 정책을 만들고 위장 권력이라도
권력을 얻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특히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전력이 있으신 분, 그런 분한테 하늘나라에 계신 형님에 대해서 또 위장 화해까지 시도를 하시는데, 이분은 위장이 특기이기 때문에 아 위장이 튼튼해가지고 뭐든지 잘 드시고 또 잘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요. 아, 그럴 때 이 위장 전술을 쓰실 것인가 아니면 직면해가지고 이분이 하실 것인가, 그게 지금 이분의 현재 대선, 지금 우리가 대선 후보 1위로 지금 이분을 관심을 기울이니까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병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 지사님께 관심 기울여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독,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독,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